국가대표가 된다는 것은 세상 누구와 경쟁해도 자신 있다는 것. 한돈처럼 한돈 원더풀 밥상위의 국가대표 한돈. 안녕하십니까. 직사방송 사진을 찍는 사람 한시비 임낙관입니다. 오늘 직사방송 6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우리가 며칠 전에 추석 연휴를 보냈죠. 저도 연휴를 보냈습니다. 성묘 다녀오고 그리고 날씨가 좋아서 드론을 한번 날리러 갔어요. 참 하늘이 좋더라고요. 지금 들녘에는 들판이 누렇게 황금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파란 하늘에 솜털 같은 구름,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68위는 여러분에게 이 영상을 소개해드리자. 아직 황금 물빛은 아니지만은 누렇게 익어가는 들판 모습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 명절 잘 되시고 아직도 연휴 후유증에 시달리는 분 계시죠? 이 영상 보시고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영상 보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그제 모를 심은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누렇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참 세월은 빨리 흘러갑니다. 여러분, 저희 직사방송은 이 아름다운 곳이나 직사들의 히스토리가 담겨있는 영상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주위에 아름다운 곳이 있어서 공유하고 싶다 하시면은 저에게 지금 나가는 메일로 전화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꼭 촬영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들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이 올라갈 때마다 먼저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직사방송 68번째 시간은 드론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다음에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V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요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요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 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요울 기획.